Thank you.
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찬양할 준비되신 분은 아멘! 아멘! 저쪽에 한 세 분이 안 되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아멘! 아멘! 자, 그럼요. 우리 힘차게 다 같이 가능하면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산과 들과
Thank you.
제자들은,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사역에 임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도 낫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죠. 자,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이라는 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? 바로 그 일을 행했던 제자들일 줄 믿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원래 없었으니까요. 그들이 아마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.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와 임재와 능력을 붙들고 죽기까지 변하지 않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죠. 이건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.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그 은혜들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경주의 끝에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체험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.
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, 나에게 행하신 일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경청 끝에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,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주여.